안녕하세요, 스매싱입니다. 사실 보답을 할 수 있는 길은 저희가 직접 찾아가는 게 가장 큰 선물인 것 같고요, 그분들한테.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제 센터에 많은 저희 선후배 이제 동료분들과 함께 시간을 맞춰야 하잖아요. 그래서 최대한 빨리 맞춰서 네, 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, 사실 저희는 얘기로만 이렇게 외국에서도 이제 한류가 붐이다 이렇게 듣다가 그렇게 막상 플래시몹으로 저희 노래를 직접 해주시고 그러면 정말 이제 공통 언어의 음악밖에 없구나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또 너무너무 감사하고 정말 빨리 찾아가서 저희가 노래하면서 그 현장과 그 음악을 같이 공유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. 일단 저희 소속사 시스템 자체가 이렇게 유럽에서 또 곡을 받고 그리고 또 일본분의 안무가를 또 섭외를 해서 안무를 짜고 굉장히 글로벌하게 음반의 제작을 하다 보니까 국한되지 않고 조금 더 많은 분들의 그런 동감을 얻어낼 수 있는 음악을 만들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게 가장 한국적인 것 같기도 하고요. 그래서 그런 어떤 리듬이나 이런 좀 세계적인 분들과 많이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귀에 익숙한 그런 리듬도 있고 하고 또 저희 9명의 조금 개성있는 9가지 색깔과 또 그런 퍼포먼스가 어우러져서 좋은 음반이 완성이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사실 저희보다 저희 뒤에서 수고해주시는 뭐 작곡가 여러분들이랑 크루나 스태프분들이 좋은 음반을 만들어주시는 거거든요. 그래서 그런 모든 분들의 고생과 땀이 함께 합쳐져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글쎄요, 저희도 사실 굉장히 저희 앨범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을지 사실 기대를 못했었는데 너무나 일단 감사드리고 좀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가 일본의 아레나 투어를 14일을 했는데 그 투어를 이제 저희가 각 지역을 찾아가면서 직접 팬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저희 그렇게 투어에 직접 와주시고 또 저희의 모습을 직접 보시고 더 많은 에너지와 그런 감동을 받아서 가셔서 이렇게 많은 사랑을 계속 꾸준하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굉장히 감사하고 저희도 굉장히 신기합니다.